미래산업 오늘 보시면 이렇게 3,750원으로 10%대의 상승을 했어요. 10%대의 상승을 했고 시가총액이 1,407억 원인 회사. 보시면 다른 회사들과 다르게 점차적으로 이제 매출액이 좋아지는 걸볼 수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작년까지였고 갑자기 이렇게 또 적자폭으로 돌아서면서 약간 리스크가 오고 있습니다. 그죠? 유보율이랑 부채 비율은 이제 관련되어 있는 회사를 치고는 그나마 괜찮아요. 왜냐하면 뒤늦게 세력 종목에 편입이 되었기 때문이죠. 그래서 회사 자체가 약간 흔들릴 때 접근을 했다가 실제로 이제 기존에 있었던 사업이 좀잘 됐었고 그 다음에 뭔가를 좀 바꾸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보입니다. 자, 사업의 개요 이렇게 보시면 이 회사는 반도체에 관련된 장비를 갖다가 진행을 하는 회사예요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작년에 지금 반도체 쪽이 좀잘 됐죠.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이제 좀그 이익을 좀 봤다. 그래서 매출 자체가 좀 어느 정도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제 과거부터 보게 되면은 이렇게 2020년 7월 10일 때부터 강수진, 원성준 이런 식으로 해서 초록배 밀가가 먼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.